랩사 힙합 하는 사람들 페이지 관리자 최승민이고 랩네임은 수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랩사 같은 경우는 힙합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만든 건데 이제 아마추어를 더 살리고 싶고 아마추어가 더 이제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. 함께 키워갈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공연을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그리고 힙사가 지금 있는 이유죠. 힙사 갑질 사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굉장히 다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형 동생 사이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냥 애들이 더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갑질 사장이라는 타이틀에서 뭐 노예일 노예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저희는 굉장히 화목하고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. 네.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. 뭔가 돈 때문에 음악을 하진 않지만 돈이 있어야지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계속 이거 반복인 것 같아요. 물론 유명한 분들은 돈 없이 뭐 모든 걸 다 하고 계시고 돈도 많고 팬들도 많고 좋은 음악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음악을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돈을 벌고 이제 월세도 내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즐거우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누굴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왜 돈이 없냐 이런 걸 말할 수도 없는 게 어쨌든 제가 선택하는 길이고 그냥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레게머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하면 답답해요. 엄청 답답하고 거의 하신 분들이 한 달 안으로 무조건 다 거의 다 푸시고 머리 미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머리가 굉장히 꽉 조여져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냥 일단 잘 못 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. 그리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듣는 질문이 머리는 어떻게 감아요? 혹시 그거 감을 수 있어요? 못 감아요? 막 이렇게 물어보면 감을 수 있어요?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요?까지 질문을 가고 거짓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귀찮아요. 솔직히 맨날 말해요. 지금 이걸로 말하고 딱 저는 저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사람이 감듯이 똑같이 감고 샴푸질도 똑같이 하고 하는데 말릴 때 짜고 이래야 된다는 게 문제죠. 네.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정말 답답하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친구는 뭐 그냥 계속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 뭐 머리 핑크색이고 이럴 때보다 지금 훨씬 낫다고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.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이거요? 네. 와 대박. 지금 라이브 잘하는 법이라고 해도 저도 어쨌든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. 라이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참여했던 공연 거의 초반에는 거의 다 모든 공연에 3시간 분량 되는 걸 다 영상으로 담고 처음 하는 사람이든 나한테 말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하나씩 제가 가져오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물론 제 공연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것도 계속 보면서 배웠는데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그게 뭐가 멋있는지 알고 자기만의 멋있는 걸 자기가 멋있다고 느끼는 걸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리고 항상 공연 하는 걸 좋아하고 즐긴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즐기지 못하면 누가 봐도 사람의 그 재밌지도 않고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무대같이 보여서 그냥 항상 즐겁게 하려고 하고 연습을 그려서 꾸준히 해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해야지 더 여유로운 게 나와서 더 잘하게 느끼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롤모델이 싸이라는 랩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저는 그래서 롤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술 좋아하시나요? 네,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이 머리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도였잖아요. 그리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자기가 꿈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적어도
한 번쯤은 그 빈지노 노래 중에 끝은 한번 봐야겠다 싶더라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끝을 봤으면 좋겠고 한 번 사는 거잖아요. 한 번 사는 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면 더 좋고 돈을 못 벌더라도 무조건 돈을 벌긴 해야 될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라는 시간에 뭘 하고 있어?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과연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요. 만약에 유명하지 않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오늘 한 일을 돌아보고 난 오늘 무엇을 했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.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탓하지 않고 연습을 하게 돼 있고 물론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천재라는 것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재능이고 그게 천재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뭐 노예 1, 노예 2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이 올라가서 더 좋은 여건이 되고 돈이 없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고 싶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명해져야죠. 돈 뜨고 유명해지려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올해는 제 음악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은 작전 가구만 먹어 나 동생 거리만 걸어도 명품부터 고생까지 넘치다 녹각에 목걸이 소문한 여유가 많지 오늘은 숨지는 데가 없지 바로 날까 하기 공대상 시간이 이나대 가는 게 따방이니 난 솔로 딸 줄했겠지 닥다치고 속기가 걷네요 자칫 생기가 돈나라 걷네요 수치했다면 우리 집 비었네요 이런 말 못해보고 롬벨 생겼네요 세자 밤에 드는 여자는 글자 남긴가 아는 여자 치렁치렁 들어보지 못한 맥장 내가 부모로 지착했잖아 연애 고장